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날도 푹해서 봄에 더 가까워진 기분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까지 올라서 3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의 날씨를 미리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크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구름 영상입니다. 서울에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영동 지역에 이어지던 눈도 대부분 그쳤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 점차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귀경길에 오르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대구도 영하 1도, 부산 1도 등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없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구 11도, 부산도 11도, 광주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토요일 아침에 호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